힘이 우리 좀 바꾸자. 아, 좀 더 세게 쳐봐. 어떻게 더 세게 쳐요? 나온다. Yo, welcome to 빵꾸. 빵꾸사입니다. 네, 그랜저 안 돌려주니? 안 검사님. 작전 끝나면 바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. 검사님 차에도 바이브가 필요하다니까. 우리 국가대표 빵꾸사에서 당신의 차를 최고로 만들어드립니다. 노. 새 차 그대로 가져와. 아무것도 아무짓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새 차 그대로 가져와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여보세요? 은희야? 여보세요? 지르자. 오케이. 이 사람이나 차나 첫인상이 중요하지. 헤드라이트를 이걸로 바꿔주고. 오, 그거 좋은데? 이왕 다는 김에 라성 스타일로다가 불빛이 일자로 반짝반짝. 그거 잘 썼네. 따라와. 근데 이거는 어디다 쓰게? 이 천장이 이 손구멍 정도는 튀어줘야 되지 않겠어? 이거 문짝에 프레임 없애면 어때? 이게 훨씬 고급스럽네. 우삼의 차에 뮤직과 라이트가 빠질 리가 있나? Made by 우삼. 야, 이거 너무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신나고 좋지 뭘 그래. 아주 그냥 DJ 부스를 차려. 야, 좋은데? 얼씨구? 리모컨만 누르면 오픈. 한 번 더 누르면 시동. 아주 상상력은 금메달급이야. 어? 아주 뭐 길 안내도 해준다고 하지. 전투기 앞유리에 속도 쫙 올라가는 거 있지. 그것도 뜰 거라니까. 아이고, 손가락만 대면 시동 걸린다고 하지. 발 대면 차가 가고. 무사하니?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? 네 정신 파병 보냈니? 정신이 오락가락하지? 내 차 말이야, 내 새 차. 무사히 돌려드리겠습니다. 오케이, 그러면은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. 여보세요? 우리의 바이브가 담긴 아이디어. 야, 현대가 이대로만 쫙 만들어주면 바이크 안 타지. 한번 보내봐. 고! 아? 뭐야, 애들이 보낸 건가? 너 이런 말을 잘 들어. 응? 그렇지, 그래야지. 응? 니들이 객기가 빠지면 석파지. 아휴,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니까 할부 첫 달인데.